아, 유기동물 입양 홍보. 자, 이번에 나온 강아지 이름은 뭘까요? 네, 당근. 자, 우리가 가장 자주 쓰는 당근. 아주 친숙한 이름이네요. 자, 우리 당근이는 지금 몇 살이죠? 지금 10개월 됐어요. 아, 10개월이에요. 10개월인데, 3개월 전에 새끼 5마리를 낳았다고, 그랬습니다. 아직 성견이 다안 됐는데, 5마리를 출산했고요. 아이들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박스에 담겨서 보호소 앞에 버려졌습니다. 예, 너무나 안타깝게 그렇게 사각지대에 버려졌는데, 다행히 시민의 제보로 좀 구조가 돼서 쉼터에서 지금 케어를 받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당근이는 순하고 순종적이고, 그리고 모성애도 아주 강합니다. 자, 우리 당근이 성격을 말씀해 주세요. 지금 보시다시피 엄청 착하고 순해요. 그래서 사람도 잘 따르고 정말 가정 입양되면 정말 딱 적합한 강아지라고 네. 우리 당근이는 아마 버려진 기억 때문에 지금 다소 위축된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면 금세 애교 부리고 다가온 아이입니다. 아, 우리 너무나 상처를 많이 받은 우리 당근이에요. 우리 당근이는 우리 아기들보다 더 귀여운 우리 당근입니다. 화장실도 잘 가리고 밥도 잘 먹고 아주 건강한 우리 당근이에요. 자, 우리 당근이가 또 미모도 아주 뛰어납니다. 자, 우리 당근이의 미모를 보면, 자, 100점 만점에 몇점 주고 싶습니까? 100점 이상 주고 싶어요. 120점 주셨습니다. 자, 우리 당근이 이렇게 예뻐요. 100점 만점에 120점 점수 받았고요. 자, 성격도 아주 좋고, 순종적이고, 친구들한테도 양보도 잘하고, 예, 아주 사랑스럽습니다. 또 시추처럼 털도 부드럽고 윤기나고 잘 빠지지 않아서 반려견으로 너무 적합하고요. 우리 당근이한테 두번 다시 상처를 주지 않고 평생 사랑으로 보살펴 주실 가족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당근이 자,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 꼭 입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당근이 인사하자. 자, 기다리고 있을게요. 네, 반갑습니다. 우리 당근이 안녕.